우리 외통위가 이 문제로 굳이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공개 석상에서 홍 장관이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 밝힐 수 없다. 관련 자료들을 그 개발에서 했다는 관련 자료들을 정부가 갖고 있다. 이렇게 또 단언을 했습니다. 심지어 그 이틀 뒤에는 방송에 나와서 70%라는 액수, 비율까지 적시를 했습니다. 어디로 그 돈이 들어갔는지 당서기실 39호실까지도 적시를 했습니다.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불필요한 우려와 추측과 불신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 아까 제기된 대로 요거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. 뭐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, 뭐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그것은 제 잘못도 있고요.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우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에 대한 제 입장을 이뤄 진단에서 다시 네, 한번 그 문제는 설명을 좀 드린 다시 더 것입니다. 확인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39호실로 들어간 거70% 들어갔다라고 하는 확증 증거는 있다 이거죠. 자료가 있다는 거죠. 예, 70% 거기까지 들어간 있다는 것은 거죠. 확인한 그러나 거고요. 그 다음 건 없다는 예, 거죠. 그 다음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. 명확하게 해주시고 장관께서 그 발언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중단한 중대한 결단을 내려놓고 왜곡되고 있어요. 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. 네, 그점 송구스럽게 네? 생각합니다.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유감 표명을 하세요. 이 자리에서. 예, 그점 다시 한번 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은 그만둬요, 차라리. 솔직한 답변도 못하고, 알지도 못하고, 무책임하고. 국무회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.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, 이 마트의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도 못하고, 그런 정보는 통일부가 갖고 있을 수 없으면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? 정보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? 그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맹탕이란 말이에요, 맹탕. 말은 함부로 했었고,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.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무회의한테 맡긴단 말이에요?